안녕하세요. 여인사 재무 5분 특강의 이미수 재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여행사와 해외 유학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해외 유학원은요, 여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별도의 업종이지만요, 해외 유학원과 여행사의 과세 체계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해외 유학원의 수입은요, 바로 해외 유학 상담을 하고요, 거기서 유학생으로 또 받는 알선 수수료가 될 것입니다. 해외 유학원은요, 교육 사업 서비스로 분류가 되고요, 이런 알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유학원이요, 유학생들로부터 경비를 받을 때 이런 수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유학 경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즉, 외국에 있는 학비라든지 아니면 뭐 수속 대행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합쳐가지고 수수료와 포함해서 받게 되는데요. 이때의 유학원의 그 부가세 과표는요, 당연히 수수료 부분만 되겠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여행사랑 마찬가지로 수탁금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해외 유학원이 이러한 공급 대가와 수탁금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서 기장을 한다면은 총액에 대해서 유학생으로부터 받은 경비 총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선 수수료랑 이 경비 부분을 나눠서 구분을 해둬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여행사와 매우 비슷한 부분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그런 다음에요, 이 유학생, 해외 유학원의 알선 용역에 한번 공급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요, 바로 영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입니다. 그럼 유학원의 공급시기는 언제 용역이 완료되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때, 유학생의 이제 입학 허가를 위한 서류가 송부된 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무의 제공을요, 그러니까 유학생들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수수료 받았을 때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유학생의 입학 허가가 됐을 때 정도를 영무의 제공이 완료됐다라고 봐서 알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과표를 계상하게 되면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유학원은 이런 알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요, 세금 기업 고객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요, 개인으로 가는 유학생들한테는 뭐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다든지 신용카드로 한다든지 해서 본인들의 수익을 계상을 하면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학원에서도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 법인한테, 그러니까 외국 학교에다가 학비 등을 지급을 하면서요, 본인들의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잔액을 송금을 하게 될때 영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이 규정은요, 바로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이제 영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영세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유학생을 모집을 하고요, 교육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교육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 법인한테 의뢰해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외국 법인한테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커미션이죠,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한 영세율 첨부 서류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세율 첨부 서류는 외국환 입금 증명서가 본래 영세율 첨부 서류가 되는데 이러한 것이 없을 때는 뭐 인보이스, 용역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대금 청구서 같은 것으로 가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행사와 유학원은요, 좀 업무가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유학원은 여행사처럼 등 인허가를 받는 업종은 아니지만은 해외 유학생들에게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좀 유학 간 김에 우리가 관광할 수도 있잖아요. 관광지를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비자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사의 업무 영역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행사 재무 5분 특강 이미수 재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